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영작 첨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분에 걸쳐서 3개의 문제를 틀린 부분이 있네요. 한번 같이 보죠. 뭘 틀렸는지. 내가 만든 그 인형은 인기 있다. The doll which I made too is popular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를 알려줄 건데,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누가 뭐해 뭐를, 그러니까 문장의 기본이 되는 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만든 그 인형인데, 이거네요. 그 인형이라는 게 주어예요. 문장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인기 있다라는 상태를 말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하는 비동사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인기 있는이라는 형용사 부분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문장의 중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꾸미는 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인형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만든 그 인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문장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형은 인기 있다. 그 인형, the doll, 인기 있다. is, 뭐뭐한 상태니까 popular.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꾸며줄 부분이 뭐였다? 그 인형이 내가 만든 인형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괄호 열고 내가 만든, 내가 그 인형을 만들었다 라고 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영어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바꿔주면은 I made the doll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괄호가 갑자기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괄호가 갑자기 들어오면은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괄호가 있는 걸 알지만 이걸 말로 할 때는 거기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말할 때 The doll 괄호 열고 I made the doll 괄호 닫고 is popular 이렇게 말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해 줄 뭔가가 필요했던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which라는 거를 개발을 해냅니다. 그래서 위치를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넣자 라고 했겠죠? 그래서 the doll which I made the doll 뭐? 이거 왜또 나와? 그러니까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괄호 닫고도 말할 필요가 없겠죠. The doll which I made is popular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그 다음 내가 만난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줬다. The person who I met to helped 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적인 문장을 먼저 만들고 나서 다음으로 갈 건데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사람은 도와줬어. 도와줬다. 누구를? 나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문장의 중심이고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내가 만난 그 사람이래요. 그럼 얘 또한 그렇게 우리는 만들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하나씩 써볼게요, 일단. 그 사람은인데, 그 사람은이니까 the person이 됩니다. 뭐 했다? helped. 누구를? 나를. 이거잖아요. 이게 문장인데, 여기에다가 그 사람이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을 쓸 거란 말이에요. 괄호 열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 이렇게 되겠죠? 이걸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I met the person.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말하는 데서 괄호 열고 닫고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which를 써준다. 근데 which를 쓰다 보니까 그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개발을 했겠죠. 야, 사람에는 who를 쓰자. 그래서 who가 나옵니다. The person who I met, the person. 왜또 말해?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두번 반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빼요. 반복되는 거는. 그리고 괄호 닫고를 지워주면은 The person who I met helped me. 내가 만난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줬어.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작동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다음.
I have an uncle who has a expensive computer. 인데 관사 부분에서 그게 빠졌네요. 어가 잘못됐는데 그리고 또한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두 부분은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뭐다? 부정관사 어와 언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 다음 소유격 관계대명사 부분을 모른다. 이 부분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틀린 부분이 없네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구조에서 틀린 것들은 여기서 잡았는데 그 이상의 정보들은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